진짜 안 아프게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제가 좀 겁이 많은 편이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진이 엄마 플레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상황극을 할 거예요. 입원해 있는 동안 예진이와 그리고 저의 여보가 간호를 해줄 예정이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얼른 회복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가만히 있자. 아까 점심때 먹다가 남은 음식이 있었는데. 그래, 오늘은 이 파이로 때워야 되겠다. 이것도 얼른 먹어야 되는데. 그나저나 우리 강아지 밥은 줬나? 멍멍아, 넌 여기가 좋구나. 엄마가 집을 저기다 만들어 놨는데 맨날 여기만 나와 있네. 우리 예진이는 뭐 하고 있지? 예진아, 예진이 어딨지? 예진아, 예진아, 이거 이 옷을 언제 꺼내 입었어? 혼자 옷 입을 수 있어? 뽀뽀. 아이고, 이 옷이 이뻤구나. 와,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입었지? 보통 이 나이 때 아기가 혼자 입기 되게 힘들 텐데. 와, 우리 예진이 진짜 빠르다. 옷이 많이 예뻤구나. 그거 엄마랑 커플룩인데 엄마도 같이 못 입어서 너무 아쉬웠었거든. 아, 그리고 우리 예진이 멍멍이랑도 많이 놀아줘. 아, 맞다. 우리 멍멍이 이름 지어야 되는데. 그치? 뭘로 할까나? 예진이가 발음하기 쉬운 이름으로 짓는 게 좋겠지? 웬만하면 귀여운 이름으로? 예진아, 무슨 이름으로 할까? 쪼꼬. 아, 쪼코. 그래, 좋다. 달콤하고 발음도 귀엽고 괜찮은데? 좋았어. 초코로 하는 거야. 우리 초코랑 예진이랑 앞으로 잘 지내봐. 그래. 아,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식욕도 없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아, 속이 많이 답답하네. 우리 예진이 왜? 예진이 맘마 줘? 아이고, 우리 예진이가 부쩍 까까에도 관심이 많아졌네. 예진이가 먹을 만한 게 있으려나? 까까는 없고, 예진아, 수박 먹자. 수박에다가 엄마가 이거 우리 예진이 먹기 좋게 조그맣게 잘라서 줘볼게. 자, 수박. 냠냠냠냠냠냠. 아이고, 시원하지, 수박. 아, 근데 배가 너무 아프다. 예진이 이거 수박 먹고 있어. 자. 엄마 조금만 쉬고 있을게. 아, 너무 아픈데. 아, 왜 이러지? 아, 감기 몸살인가? 감기 몸살에다가 먹은 게좀 체했나? 아, 점점 아프네. 어제부터 이러더니 병원이라도 갔다 와야 되나 모르겠다. 아, 힘들어. 아, 조금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뭐. 예진아. 엄마 괜찮으니까 가서 수박 먹고 있어요. 아이고, 엄마 괜찮아. 알겠지? 걱정하지 마. 엄마 안 아파. 배가 너무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고. 아, 어떡하지? 아, 큰일 났다. 아, 예진아, 괜찮아, 괜찮아. 엄마, 아이고, 배야. 괜찮아. 엄마, 잠깐만 병원 갔다 올게, 예진아. 아이고, 우리 예진이 혼자 냅두면 안 되는데. 아, 예진아, 얼른 챙겨서 우리 가보자. 병원 가자. 배야. 뚜띠. 알겠어. 고마워. 엄마한테 핸드폰 줬구나. 우리 예진이 엄마랑 같이 병원 가볼까? 아이고, 그래. 일단 엄마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간 다음에 아빠한테 전화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상태로 병원을 언제 가지?
아, 큰일이다. 예진아, 가보자. 자, 예진이 나오고. 자, 우리 예진이, 엄마 잘 따라와, 알겠지? 아. 아이고, 예진이, 고마워. 엄마 괜찮. 아, 저기 배가 갑자기 너무 아픈데, 이거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 왜 그럴까요? 일단, 치료실이 꽉 차서 수술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아, 정말요? 아, 희한한 병원이네. 진료실이 다꽉 찼다고 수술실에서 진료를 보는 거야? 뭐별 희한한 데가 다 있어. 어우, 대박. 너무 무서운데? 안녕하세요. 저기 수술하러 온건 아닌데, 저기 배가 너무 아픈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이고, 예진이, 괜찮아. 이거 아저씨들 착한 사람들이야, 알겠지? 저기 선생님. 일단 상태를 보니 다른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큰 병원이요? 정말요? 이게 뭐 심각한 건가요? 그냥, 배야. 한 가지 의심 가는 점이 있다면 맹장인데 큰 병원에 가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도 겨우 왔는데 할수 없지 뭐. 예진아, 우리 다른 병원도 가보자. 엄마 따라와. 아이고, 우리 예진이 엄마한테 주려고 약도 챙겼어. 아이고, 예진이 고마워. 아이고, 진짜 든든하다. 이렇게 나 아프다고 우리 예진이가 약까지 챙겨주고. 아, 진짜 많이 컸다. 아, 예진아, 그럼 우리 가보자. 안녕히 계세요. 하고, 안녕히 계세요. 뒤뒤뒤. 잘 가요. 대박. 갑자기 비 온다. 예진아, 얼른 들어가. 먼저 들어가. 이거 탁탁 털고. 으차. 아, 오늘 병원만 도대체 몇 번을 가는 거야? 이 병원에선 되겠지? 종합병원이니까. 저기요. 저기 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기 저좀 봐주실래요? 저기요. 제가 배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돼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2층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배 아파. 미치겠다. 어떡해. 아, 배가 너무 아파. 2층 어디로 가야 되냐. 예진아, 우리 2층으로 가면 된대. 아, 배야. 아, 여보한테도 전화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지? 여기 있다. 여기 엘리베이터 있다. 예진아. 아이고, 우리 예진이가 찾았어. 진짜 짱이다, 우리 예진이. 우리 어떤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거지? 이건가? 자, 우리 예진이, 일단 여기로 와보자, 예진아. 자, 여기 맞네. 2층. 거의 다 왔어. 아, 배야. 의사 선생님, 저 배가 너무 아픈데 어떡하죠? 맹장이 터진 것 같다고 했었거든요. 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수술실로 가야 될것 같네요. 그래. 차라리 빨리 수술을 하는 게 낫겠어. 그러면 우리 예진이 어딨지? 예진이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이고, 예진아, 괜찮아. 이거 맹장은 금방 낫는 거라서. 아이고, 또약 준비했어. 우리 예진이 가만히 있자. 어디 가 있으면 될라나? 아, 일단 여보한테 전화 좀 해봐야 되겠다. 아, 여보, 이제 내가 곧 수술 들어가거든. 나 맹장 터졌나 봐. 와서 예진이도 좀 봐줘. 응, 알겠어. 그래도 다행이다. 여보가 빨리 와서 예진이랑 같이 잘 놀고 있겠지? 아, 근데 나 수술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내가 얼마나 겁이 많은데 주사도 못 맞는데 세상에 수술이 웬 말이야. 게다가 배야 맹장 수술. 수술실. 아하 괜찮겠지? 안녕. 세상에 수술실 헐. 예진이 분만할 때 빼고는 이렇게 크게 병원에 와본 적도 없는데. 배야 안녕하세요. 저 안 아프게 해주실 거죠? 그래 어머니는 강하잖아. 어머니는 강한 거야. 강하게 이겨낼 수 있어. 진짜 안 아프게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제가 좀 겁이 많은 편이거든요. 최대한 그 뭐랄까 벌써 이제 마치인가요? 서서히 잠이 온다. 수술 끝난 건가? 선생님 저 수술 끝난 거예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회복실에서 한 2-3일 정도 쉬시면은 금방 퇴원하실 겁니다. 정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수술이 끝났다니. 잠밖에 안 잤는데 정말 금방 지나가긴 하는구나. 아이고 우리 예진이 왔어. 예진아 엄마 이제 괜찮아. 다 나았어. 하나도 안 아프다. 수술 잘 끝났대. 여보 고생했어. 회사 갔다가 급하게 왔지. 아이고 우리 예진이도 너무 고생했어.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했겠다. 뚜띠띠 마마 아이고 알겠어. 엄마 이제 절대 안 아플 게 알겠지? 아이고 고마워. 이렇게 약도 주는 거야? 예진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갑자기 아파버리다니. 그래도 우리 예진이 진짜 많이 컸다. 씩씩하고 그치? 우리 예진이가 계속 엄마 간호해주고 그랬지. 엄마 그래서 빨리 나았나 보다. 엄마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예진이 덕분에 고마워. 띠띠띠. 여보 예진이랑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텐데 뭐라도 먹고 와. 나는 며칠 동안 금식이겠지만. 배고프다. 어쨌든 그래도 수술도 잘 끝나고 우리 예진이도 괜찮아서 정말 다행이다. 예진아 엄마가 많이 사랑해. 사랑해요. 여보도? 예, 당연하지. 여보도 사랑해. 우리 가족 모두 아프지 말고 진짜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우리 예진이 놀이동산 와서 신났구나. 아빠는 저기 차 대고 오실 거야. 우리가 먼저 티켓 예매해 놓자. 네. 엄마 왜?